안녕하세요. 꿀단지고입니다. 정말 간만에 오락실 슈팅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락실 슈팅게임 베스트 2부. 한동안 슈팅게임 후속작을 준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정하고 오락실 게임의 꽃 슈팅게임들 중 한획을 그은 게임들만 모아봤네요. 당시 80년대부터 90년대를 아우르던 수많은 오락실 슈팅게임들 중에서도 해당 시절에 오락실에서 한 번쯤은 해보셨던 혹은 못해봤어도 구경만큼은 반드시 해봤던 네임드 슈팅게임들이죠. 더불어 아케이드 게임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명작들이 등장합니다. 오락실 다니면서 친구랑 둘이서 티격태격되며 혹은 혼자서라도 신컨을 자랑하셨던 분들이라면 추억에 젖으실 수 있는 게임들 지금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출발합니다. 아소는 1985년도에 SNK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종스크롤 슈팅게임이죠. 해외판 제목은 알파미션이고요. 무기의 파츠를 모아서 특수무기로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력 넘칩니다. 사실 1985년도에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들이라고 해봤자 아직 슈팅게임에 이렇다 할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라서 그저 스크롤되는 화면 위에서 무기로 적을 쏘고 부수는 원초적인 단계에서 살짝 업그레이드되고 있던 과도기였죠. 그런 점에서 아소에 등장하는 이런 유니크한 무기 교체 및 파워업을 통한 변신 시스템은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서 다른 슈팅게임이 대체할 수 없는 특유의 게임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본 시스템은 마치 남코의 제비우스처럼 지상의 적을 파괴하는 지상탄과 공중의 적을 공격하는 공중탄으로 나뉘죠. 사실 적으로 등장하는 기체나 지상 유닛들도 제비우스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닮아있을 정도로 영향을 받은 게임입니다. 다른 점은 지상탄의 경우 제비우스처럼 포인터가 있어서 바로 찍어 폭격하듯 발사되는 게 아니라 기체에서부터 발사된 미사일이 적과 닿아서 폭파될 때까지 앞으로 전진한다는 점, 미사일의 속도 속도가 다소 느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답답하기도 하죠. 기본 시스템은 이렇듯 뻔하지만 여기에 변신이 가능한 파츠를 수집해서 스톡해놓을 수도 있으며 에너지를 모아서 이 파츠로 합체 변신이 가능해집니다. 파츠마다 상당히 강력한 무기를 지닌 것도 존재해서 어려운 보스를 공략할 때 활용하면 상당히 쉬워지죠. 변신 시에는 잠시나마 누적 타이밍이 존재하므로 적의 공격을 긴급 회피하는 기능으로도 작용합니다. 독특하게 생긴 중간 보스들 뿐 아니라 개성 강한 각 스테이지의 보스들도 매력적이고 배경음악 또한 발군의 퀄리티라 꽤 어린 시절 즐긴 게임임에도 수많은 오락실 게이머들이 잊지 못하는 명작 슈팅 게임들 중 하나입니다. 아웃존은 1990년도에 소아플랜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종스크롤 슈팅게임이죠. 비행기나 기계가 아닌 인간형 유닛을 조종하는 슈팅으로 국내에서는 완성도 높은 화려한 그래픽과 특유의 게임성 때문에 오락실에서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죠. 다만 난이도가 창렬이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꺼려지던 게임들 중 하나였습니다. 탄속도 빠르고 적들의 패턴도 잘 외워두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더군요. 탑뷰의 종스크롤로 진행되기 때문에 슈팅게임 장르지만 강제 스크롤이 아닌 플레이어의 기체를 이동해야만 스크롤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혼두라처럼 인간형 유닛이 총을 쏘는 런앤건 게임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 편 유닛의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뭐 원더보이도 아니고 말이죠. 에너지 아이템을 꾸준히 먹어줘야 하며 적의 탄알에 맞으면 큰 폭발을 일으키며 파괴됩니다. 뭐지? 로봇이었나? 또한 걸어다니기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조작을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죠. 이용하는 버튼은 총 두 개로 하나는 기본탄이며 다른 하나는 전멸폭탄입니다. 기본탄은 아이템을 먹으면 다른 무기로 체인지가 가능하며 파워업 아이템을 먹으면 강화되기도 하죠. 플레이어의 실력이 좋아서 안 죽으면 적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마치 컴파일에서 만든 슈팅게임 잔악과도 같네요. 그래픽이 워낙에 화려한 토아플랜 게임답게 눈이 즐거워지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오락실 슈팅게임이지만 동시에 플레이하다가 입에서 육성으로 욕이 터져나올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캐리어 에어윙은 1990년도에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슈팅게임으로 일본판 원제목은 US 네이비이며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판인 캐리어 에어윙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캡콤에서 제작한 슈팅게임인 에이리어 88과 형제같은 게임으로 시스템도 거의 동일하며 제작 시기도 비슷하죠. 그냥 에이리어 88의 후속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몇몇 스테이지는 에이리어 88 원작을 재현하려고 남겨둔 게 아닐까 싶은 장면들이 보이더군요. 기본타는 스테이지 도중에 등장하는 아이템에 의해 파워업이 가능한데 해당 아이템은 세 가지 색깔로 변하며 각각 성능이 다르므로 본인이 선호하는 무기의 색으로 지속적으로 먹어줘야 파워업이 가능합니다. 이 샷들은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시간 한정으로 연사가 되기 때문에 연사가 끝날 무렵 다시 버튼을 눌러줘야 하죠. 이건 뭐 반자동 연사라고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와이드로 뿌려주진 않지만 파워가 좋은 파란색 탄을 선호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선택 가능한 기체는 총 3대로 F-14 톰캣과 F-18 호넷 그리고 A-6 인트루더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고르게 되면 먼저 보스의 약점을 알려주는 브리핑을 듣고 각자 소지하고 있는 금액으로 서브 웨폰을 구매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죠. 이러한 점은 전작인 에이리어 88이랑 거의 흡사한 구조. 게임 진행 중에 적들을 격추한 격추수에 따라서 자금을 벌 수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서브 웨폰 말고도 기본 체력을 늘려주는 보조 아이템이나 쉴드 등도 구매 가능하죠. 게임 스타일이 만화 원작이었던 에이리어 88과 다르게 북미 쪽 유저들을 노리고 만들어서 고를 수 있는 비행기도 전부 미 해군이 보유한 비행기들이고 파일럿의 얼굴을 보여주는 연출 따윈 삭제해버렸죠. 그렇다고 게임성이 딱히 나쁘거나 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이쪽을 더 재밌게 즐긴 유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픽도 훌륭하고 게임 밸런스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전체적인 게임의 완성도도 훌륭한 편이지만 안타깝게도 콘솔 이식작이 존재하지 않죠. 건스모크는 1985년도에 캡콤에서 제작한 중스크롤 슈팅게임으로 웨스턴과 건맨의 로망이 있는 플레이어들의 향수를 자극해줄 수 있는 게임이죠. 특히 TV에서 보던 서부극에 등장하는 보안관과 쌍권총에 환장하던 그 시절에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슈팅게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바운티헌터로 각종 현상금이 걸린 수배범들을 사냥하게 되는데 매 스테이지 시작 시에 수배 전단을 보면서 게임이 시작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해당 수배범은 그 스테이지의 보스로 등장하며 보스를 해치우게 되면 전단 위에 시원하게 총알을 쏴서 박아넣는 연출은 그야말로 통쾌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슈팅게임 중에서도 흔치 않게 버튼을 3개나 사용하는데 각 버튼은 좌측샷, 중앙샷, 우측샷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 군데로 사격이 가능하죠. 손가락 연타에 자신 있는 분들은 버튼을 중복해서 연타하면 좌측과 중앙을 거쳐 우측까지 산탄처럼 좌우로 후다닥 쏴재끼는 신공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지 도중에 사물을 부수면 각종 파워업 아이템들을 먹을 수 있는데 이동속도가 올라가거나 총의 탄속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으며 총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아이템도 존재하죠. 심지어 말도 등장하는데 말을 먹으면 멋진 백마가 뒤에서 달려와서 이걸 타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말은 기본적으로 이동속도가 빨라지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총탄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적들과 싸울 때 매우 유리해집니다. 게임 전반적으로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적들과 다양한 패턴을 지닌 적 보스들을 상대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건맨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해내는 등 완성도가 상당하지만 미친 듯이 빠른 탄속과 적들의 패턴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난이도가 급상승해버려서 엔딩 보기 힘든 악명 높은 슈팅 게임들 중 하나입니다. 건버드는 1994년부터 제작된 오락실형 종스크롤 슈팅게임 시리즈죠. 98년도에 후속작인 건버드2가 발매되었으며 전형적인 기본샷과 폭탄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사이코 슈팅게임답게 차지샷 개념이 존재합니다. 1편은 주인공 중 한 명인 여도사 양양과 마법사 마리온을 비롯해서 5인 중 한 명을 골라서 플레이할 수 있으며 외색이 짙은 전국 시리즈와는 다르게 마법과 과학이 뒤섞인 스팀펑크의 세계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양양은 어째서 컨셉이 손오공일까요? 기존
사이큐어 슈팅 대부분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사이큐어 팬이라면 익숙하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오락실에서의 인기 덕분인지 플스와 세턴 등 다양한 콘솔로 이식이 된 바 있죠. 다만 가정용 같은 경우 아무래도 TV 비율에 맞추다 보니 아케이드의 세로로 긴 화면이 아니라서 다소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스로 등장하는 도적단 트럼프의 경우 일본 애니메 타임복한 시리즈부터 유래된 악당 3인조에 대한 오마주답게 매번 보스로 등장하며 다양한 변신 로봇 등의 기계장치를 사용해서 주인공들을 공격해오죠. 건버드2의 경우 1998년도에 오락실에 발매되었는데 스토리와 세계관은 1편과 연결되며 숨겨진 캐릭터인 아인을 포함해서 총 6명 중 1명을 골라 플레이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1편과 동일하지만 차지샷의 경우 스트라이커스 1945 2편처럼 적을 계속해서 쏘면 게이지가 축적돼서 그걸 이용하는 식으로 바뀌었으며 전작의 도적단 대신 공적단 퀸 파이어레이치라는 해적 컨셉의 악당 3인방이 보스로 등장하죠. 건버드 시리즈는 90년대 오락실을 대표하는 단골 슈팅게임답게 미려한 그래픽과 사운드로 유저들의 마음을 홀리는 완성도는 발군이며 아직도 일부 오락실에 가면 현역으로 돌아갈 정도로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이덴은 1990년에 세이브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종스크롤 슈팅게임이죠. 라이덴은 시리즈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한꺼번에 다루는 건 무리가 있으므로 이번엔 1, 2편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덴은 국내 오락실에서도 한때 국민 슈팅게임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 있었던 종스크롤 슈팅게임으로 트윈코브라와 더불어 국내 오락실에서 가장 많이 보이던 전설의 게임이죠. 사실상 종스크롤 슈팅의 전형적인 시스템을 완성하다시피 했던 게임으로 먼저 만들어진 트윈코브라, 일본명은 브룩타이거죠. 트윈코브라의 영향을 깊게 받아서 만들어지긴 했으나 트윈코브라가 시리즈로 발전하지 못한 반면 라이덴은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수많은 시리즈로 양산되었죠. 지금 해보면 상당히 오소독스하게 진행되는 슈팅게임으로 메인샷과 전멸폭탄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구조 덕분에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던 게임이었습니다. 적으로 등장하는 기체가 파괴되는 효과라든가 배경 그래픽의 디테일은 발군이라서 당시 도트 그래픽에서 이렇게 섬세한 표현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눈이 즐거운 게임이죠. 다만 게임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꽤 어려운 편이라 날아오는 총알이 보여도 속도가 빨라서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면 하단이나 뒤쪽에서도 치사하게 적이 총알을 쏟아붓는 등 짜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덴은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 수없이 많은 콘솔과 PC 등으로 이식되었는데 메가드라이브와 PC 엔진을 비롯해서 슈퍼 패미컴과 윈도우형 PC까지도 이식된 바 있습니다. 이후 후속작인 라이덴2가 1993년도에 발매되었는데 전작에는 없던 보라색 유도 레이저가 추가되었고 그래픽이 강화돼서 더더욱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 역시 1편 못지않게 잔인해서 성질 버리기 쉽상이죠. 썬더크로스는 1988년도에 코나미에서 발매한 오락실형 횡스크롤 슈팅게임이죠. 코나미답게 화려한 배경과 거대 보스들이 등장하는 게임인데 기체의 아래 위로 붙는 옵션 시스템이 독특한 재미를 주며 원작인 일본판의 경우 옵션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최대 4개까지 붙일 수 있는데 다양한 기본 무기와 화려한 특수 무기 등을 활용해서 보스 등과 싸울 때 시너지를 얻을 수 있죠. 특수 무기의 경우 대부분 장애물 등을 관통해서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어려운 구간도 상당히 여유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중 하나는 이 게임을 8비트 컴퓨터인 MSX로 이식하려다가 탄생한 게임이 바로 코나미의 스페이스 맨보우라는 게임이었죠. 스페이스 맨보우 역시 훌륭한 게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픽 처리 기능도 부족한 MSX 환경에서 썬더크로스를 재현한다는 건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사실 중 하나는 일본 원작인 썬더크로스와 다르게 해외로 발매된 썬더크로스는 겉보기엔 생김새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플레이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손을 대서 사실상 전혀 다른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해외판은 시작부터 옵션을 2개 갖고 시작하게 되며 옵션의 폭 조절도 안되고 파워업은 발칸이라는 무기 하나만 가능하죠. 일본판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전멸폭탄이 있어서 위급한 순간에 사용하면 화면 전체를 가득 메우는 효과와 더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작과 다르게 스테이지 진행 순서가 전혀 다르며 일부 적 캐릭터들이 간혹 상당히 탄속이 빠른 탄알이나 호밍성 탄알을 발사하므로 난이도가 대폭 늘어났죠.
않았죠. 썬더크로스는 한동안 가정용 콘솔로 이식된 적이 없다가 2007년도에 플스2로 발매된 우리들의 게임 센터족에 이식된 바 있으며 1991년도에는 후속작인 썬더크로스2가 오락실용으로 발매된 바 있습니다. 테라크레스타는 1985년도에 일본 물산, 즉 미찌부츠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슈팅게임이죠. 국내에서는 원작의 제목보다는 독수리 오영재라고 불리웠던 기체 합체형 게임입니다. 일본 물산의 80년대 아케이드 갤러리 슈팅게임인 문크레스타처럼 기체 간 합체를 통해 파워업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총 5대의 비행선이 합체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체를 풀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등의 기믹이 존재하며 몇 대를 합쳤느냐에 따라 공격하는 무기라든가 패턴도 달라지죠. 마지막으로 5대 전부가 합체하게 되면 잠시나마 불새로 변하면서 무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오락실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보통 주인 아저씨들이 독수리 오영재라고 써붙여놨었으며 그 시절 최고로 유명했던 만화 영화인 독수리 오영재를 보고 자란 세대들은 이 제목을 익숙하게 받아들였었죠. 다만 합체되면 될수록 기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비행선을 한 대도 잃지 않고 5대의 비행선을 전부 합체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는데 두 대만 합체시켜도 오픈 겟 해서 포메이션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기체든 얻기만 하면 분리해서 공격하는 재미가 있었죠. 1985년이라는 연도에 만들어진 게임치고는 상당히 화려한 그래픽과 합체 기믹들이 독보적이었기에 오락실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거의 모든 오락실에 있을 정도로 한때 큰 사랑을 받은 게임이었죠. 일본 물산의 슈팅 게임들은 이렇듯 합체 및 변신 코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만든 바 있는데 UFO 로봇 단가라든가 매그맥스, 우주형사 가리반 등 해당 제작사만의 개성 넘치는 색깔 덕분에 국내에서 꽤 인기를 끈 게임들이 많습니다. 오다이는 1988년도에 남코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슈팅게임이죠. 남코의 시스템2 기판용으로 제작된 게임이라서 시스템2의 스프라이트 회전, 확대, 축소 기능을 활용해 게임 내 배경의 회전 기믹이나 적 캐릭터들의 동작 등에 적용을 해서 타 게임과 다른 독특하고 화려한 연출 등이 묘미입니다. 게임은 유이치 교수와 그의 제자 썬데이 친이 악당 쿠보타 박사가 납치해간 유이치의 여자친구 카나짱을 구하러 출동하면서 시작되죠. 타고 다니는 비행선이 마치 오픈카처럼 뻥 뚫려있다는 점도 재밌지만 전체적인 게임의 분위기가 밝고 경쾌하다는 점만 봐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판타지 슈팅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인용도 가능해서 주인공인 유이치와 중국인 제자 친을 골라서 친구랑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 얻은 크리스탈이 곧 돈이라 이걸로 중간에 등장하는 미유키짱의 상점에서 다양한 무기와 아이템을 구매해서 파워업이 가능하죠. 특이하게도 해당 상점에는 가끔 두 개의 아이템을 묶어서 파는 할인 세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슨 마트 1+1 할인도 아니고. 또한 상점 말고 드림 코퍼레이션이라는 현수막을 달고 다니는 로봇을 만나게 되면 일정량의 크리스탈을 걸고 뺑뺑이 도박을 할 수 있는데 맞춘 번호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받거나 아이템을 받을 수 있죠. 참 남코 게임답게 도박 미니게임은 항상 존재하는군요. 이후 오다이는 1989년도에 PC엔진 휴카드로 이식된 바 있는데 의외로 이식도가 훌륭한 데다가 동시 인용도 가능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억의 오락실 슈팅게임 베스트 2부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다 해본 게임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80-90년대 아케이드 키드 인정, 당시 한 손에는 핫도그 들고 오락실에서 동전 좀 넣어보신 분들이십니다. 설사 몇 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나중에 콘솔 게임기 이식작 등을 통해 접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90년대 후반 이후의 게임들은 너무 어렵거나 매니악해져서 예전만큼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라는 편견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슈팅게임이란 장르만의 원초적인 쏘는 재미는 변하지 않기에 슈팅게임은 영원히 사랑받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재미있는 슈팅게임들이 개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억의 오락실 슈팅게임 베스트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알람벨 버튼도 꾹 눌러서 제 영상 놓치지 마시길.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